항암 치료로 힘들었던 몸을 조금씩 움직이게 해준 것은 평소 좋아하던 정원 가꾸기. 암 환자들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움직이지 않아 가만히 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 자기 좋아하는 일 찾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꽃도 가꾸고 나무도 가꾸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게 거기서 엔도펜이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아지지. 취미 활동은 꼭 야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온 집안이 들썩들썩 즐거운 시간을 늘 함께 만들어가는 부부. 이제 왔을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숨쉬는 원리는 한자라고 한자라는 것을 이제 뿌리고 아주 기분 좋아. 그래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암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긴 이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주인공. 이제는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건강 비법은 효과가 있었을까? 정확한 현재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흉부 CT 검사를 통해서 암세포가 퍼져있던 폐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찍은 CT 검사 결과, 긴장된 순간 덕정 씨를 괴롭히던 암은 사라졌을까? 자, CT 검사 결과 암 병변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현재 아주 건강하시고 이제 치료 후 8년이니 이제 병이 다 없어진 걸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암세포 하나 없이 깨끗해진 폐의 모습. 혹시나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올란가 싶어 걱정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즐겁게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내 취미생활을 잘 하면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아주 먹고 싶은 제식이주를 많이 먹으면서 100세, 2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벗삼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 그 행복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구사일생의 비결입니다. 상상 초월, 물가는 그야말로 고공행진. 공급을 안 오르고 물가만 자꾸 오르니까 부담되죠. 커피 한 잔부터 한 4,000원, 6,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글쎄 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치솟는 물가에 밥 한 번 먹자는 인사도 무서울 정도. 그런데 여기 매일 마주하고 싶어지는 3,500원 동태탕이 있습니다. 빨간 이불 밑에서 통통하고 쫀득한 속살 가감 없이 드러내니 아우 맛있겠다. 바다의 정취를 뚝배기 한 그릇에 오롯이 품어낸 귀한 그 맛을 찾아서. 살마 PD, 오늘은 서울로 향합니다. 몸과 마음이 답답할 때 찾게 된다는 요 녀석. 시원시원하고 화끈한 자태에 손님을 생각하는 넉넉한 마음씨까지. 누가 봐도 완벽 그 자체인데요. 양념이 속속들이 배어들어가 매콤하고 부드러운 동태 속살 호하고 달래 입안 가득 담아보니 온몸이 느껴지는 개운함. 얼큰하죠. 알도 들어있고 곤도 들어있고 뭐 탕도 국물이 맛있고. 동네에서 보통 7,000원, 8,000원, 6,000원 선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동태탕 정도면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맛으로만 따지면 얼마쯤 하는 것 같아요? 한 7, 8,000원 하지 않을까요? 가격을 모르고 왔어요. 이렇게 저렴할 줄 알았으면 메울 거 그랬나 봐요. 화려한 맛의 비밀은 없습니다. 그저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더해주는 것. 그리고 빼건빼는 과감함이 깔끔한 맛을 내는 비결입니다. 조개를 몇 개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깔끔한 맛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비린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건 피해야 됩니다. 조개가 들어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궁합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동태 자체의 고유 맛이 안 나기 때문에 맛이 비려질 수 있죠. 조개를 넣지 않는 게 비법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다 조개를 넣으면 안 되죠. 이제 뜨거운 불길 위에서 버글버글 장단 맞추고 나면 3,500원 동태탕의 진가가 발휘되는데요. 아이고 저 오동통한 속살이 보이시나요? 녀석을 마주한 손님들 체면 따윈 안중에도 없습니다. 동태탕에 대한 무한한 애정만이 가득한데요. 여기 보세요. 전부 동태입니다. 이게 전부 동태예요. 네. 그래도 저렴하니까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부정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고소해요.